거의 여인숙급인데? 진짜 앤티카다. 자, 가방은 이래 맡겼고 출발합시다. 갑시다. 자, 오늘은 가오슝 여행을 할 겁니다. 제가 4년 전에 방문한 적 있는데 정말 좋은 기억이 있거든요. 저는 처음이에요. 네, 레나는 처음이고 그래서 제가 오늘 가이드입니다. 떠나지 마세요. 떠나지 마세요. 카드를 회수하세요. 열차 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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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집이다, 한 집. 주말이라서 다 놀러 가나 보다. 그러네. 이게 로컬 트레인은 맞나 봐. 하이스피드 레일보다는 확실히 사람이 많네. 그리고 현지인들도 많아. 막 장조림 냄새 박살났다. 간장조림 냄새. 냄새 미쳤다. 이게 동북아시아 일맥상통하는 냄새야. 아, 맞아. 가자, 가자. 날려라, 날려. 찜통이다, 찜통. 아, 시원해. 아, 시원해. 저인력이네, 저인력. 구인면 저인. 오, 신도시 느낌이네. 깔끔하네. 자, 우유면집 도착했습니다. 어, 간판 볼 수 있는데. 그러게, 여기는 좀 문날특하다. 자리 있을라나? 자리 널널하네. 오픈런에서 그런가 봐. 이게 베스트라고 했어. 요거 응. 나는 신누들 할게. 신누들. 라지 사이즈 할 거지. 당연하지. 어우, 비싸다. 초홍 뉴로우맨 두 배네. 그러네. 우와. 제시. 우와. 겁나 큰데? 아, 면 잘못 시켰어. 아. 이게 내 거야. 아, 그래? 어. 내가 라면으로 시켰잖아. 어, 그래? 어. 근데 이게 딱 봐도 라지 사이즈인데? 아. 자, 반주 뒤 해볼까? 드셔보시지. 맛있다. 맛있어? 깊다, 깊어. 아무리 생각해도 그게 라지인데. 이게 라지인가? 양이 겁나 많네. 여기가 후홍 유로우맨보다 조금 더 맑은 느낌이야. 어, 맞지. 거기는 진득했는데. 국물도 좀 더 연한데. 근데 맛은 똑같이 진해. 감칠맛이 있어, 감칠맛이. 이면발도 맛있어. 와, 양이 진짜 많은데 이거? 이게 라지 맞았나봐. 이거 괜찮지? 약간 맛이 다르다. 아, 그래? 면이 달라서 맛이 달라지네. 맞지? 고기 한번 먹어볼까? 와, 겁나 부드럽다. 부드러워? 어. 여기 엄청 오래 끓이나 보네. 와, 개맛있어. 이게 우육면의 특별함이랄까? 이 치즈 같은 거 옆에 분들이 여기 넣어 먹더라고요. 이거 기름이네. 어, 기름이었네. 엄청 기름 많이 줘. 좀 달라? 겁나 기뻐졌어. 오. 와. 그래 맛있어. 이거 아. 너무 맛있어. 짜사이 맛집이었네. 와, 나올 때 되니까 사람 진짜 많아지네. 4년 만에 보는데도 으리으리하네. 진짜 크다. 이야, 7층까지 있다고 들었거든. 아~ 사람 많아. 그러게, 여기 진짜 관광지네. 들어갈 때는 용의 입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네. 그러면 행운을 부르고요. 어. 나올 때는 호랑이 입으로 나와야 됩니다. 네. 그러면 화를 이렇게 면해준다고. 그런 뜻이 있군요. 아이도 어떤데? 멋있었다. 자, 입장료는 없고요. 도네이션하면 됩니다. 입장료 없는 거 진짜 좋은데? 내가 내키는 만큼 주면 되는 거지. 어. 들어간다, 들어간다. 용의 입으로. 자, 이제 행운을 부른다고. 근데 이제 7층까지 올라가야 되는 거야? 그렇지. 야, 그대로다, 그대로야. 이런 것들. 양 옆에, 요렇게. 번역해보니까 이렇대. 어, 임시휴관이네. 왜 좋아하시죠? 어? 안 올라가서 지금 좋아 죽네, 지금. 딱 들켰노. 만약에 올라갔으면은 저기 6층, 7층에서 이 연지담 뷰 볼 수 있거든. 그게 좀 좋았겠는데, 아쉽네. 어. 오! 자, 이제 화를 면하러 가봅시다. 오.
요분들은 장수들하고 이렇게 재상들 이런 것 같은데 삼국지의 관우, 장비 막 이런 사람들 아니야? 이제 우리한테 붙어있던 애군은 다 떨어져 나갔을 거야. 저 호랑이가 그 애군 다 소화시켜줬을 거야. 그렇지. 이제 저희는 트램을 타러 갈 겁니다. 아, 트램. 네. 그 트램 타는 데까지는 또 버스 타고 가야 돼. 일단 버스부터 탑시다. 네. 아, 난 뒤에 타야지. 전세 버스네. 아무도 없노. 하차. 실시. 어, 저 트램 간다. 어, 저거 타는 거네. 어, 좋네. 예쁘다. 어, 뭐 벌써 한 대 오는데? 어, 저거 맞는 것 같아. 어디야? 여기야, 여기야? 여기이지 않을까? 여기. 왠지 라인이 여기야. 아, 일단. 일단 가서 서있죠. 이지카드 이건 어디서 찍지? 안에 찍는 거 있지 않을까? 어, 안에 있겠지. 아, 여기 찍고 타네. 트램은 내가 처음 탄다. 처음 타봐? 4년 전에 있는 건 알았는데 못 탔거든. 아, 잘 됐네. 대만 사람들이 전철 안에서는 좀 조용한 편이네. 다들 찍고 내리길래 찍고 내렸고요. 10원 더 나오네요. 찍는 게 아닌가? 어, 잘 모르겠네. 오, 겁나 예쁜데? 맞지? 그래. 소리 다르네. 여기가 클라우드 트래블 선정 살면서 가봐야 할 곳 중 한 곳입니다. 보얼 예술 특구입니다. 짠! 잘 안 보인다. 뭐가 잘 안 보인대? 안 해. 일제 강점기 때 쓰였던 항구인데 2000년대 들어서 여기가 쓸모가 없어졌다고 해요. 그래가지고 예술가들한테 증정하면서 이렇게 새롭게 세워놨답니다. 아, 그렇구나. 아, 예쁘다. 이야, 임마 이거 아직도 있네. 어? 4년 전에도 있었거든. 그대로네. 랜드마크네, 랜드마크. 맞아. 어, 아, 여기 아이스크림 팔았었는데. 여기. 아, 진짜? 아, 없어졌네. 아, 지금 되게 목마르고 더운데. 아, 일단 저것도 랜드마크거든. 어. 저것도 또 사진 찍어줘야 돼. 이야, 핫도그 튀기네. 겁나 많이 튀겨서 파네. 새하얗다. 대만에 은근히 빙수집이 많아. 빙수 진짜 흔하다. 여기가 예술특구라 그런지 코스프레 페스티벌 이런 거 좀 많이 하는 것 같네. 그래, 신기하다. 오, 아니요. 디지몬 아니야 이거? 디지몬 같아. 저기 저 다리는 새로 생겼나 봐. 아, 그렇구나. 어, 깨끗하다. 4년 전에는 없었는데. 아, 생긴 게 약간. 저기 저 인형 여자겠지? 그런가 봐. 아, 남자면 큰일인데 이거. 위험한데. 아, 손잡고 건너. 활기차다, 활기차. 아, 주말에 잘 나왔네. 어, 여긴 주말에 와야 되네. 오, 이 감성 보세요. 골목 골목이 다 예쁘다. 아, 어디 근해 있었는데 근해 있는 골목은 아직 안 나오네. 근해도 있어? 아, 진짜 예쁘다. 감성 미쳤다. 여기가 왜 살면서 와봐야 될 곳 중 하나인지 알겠지? 응, 진짜 예쁘다. 어, 그네. 오, 그네다. 아, 저건데 저거. 오, 어, 예쁜데? 야, 사이 좋네. 귀엽다. 남매 같은데. 어, 그러네. 귀엽다. 자, 이제 다리를 건너서 카페인 수혈하러 갑시다. 카페인 너무 땡겨. 여기도 새로 생겼나 봐. 그런가 본데, 깨끗하다. 어, 4년 전에 없었거든, 여기. 오. 어, 스타벅스 아니야? 얼굴이 좀 이상해. 어, 아, 맞네. 아, 짜갈이네. 아. 어, 저기 카페 있는데. 이건 뭐지? 설마. 아, 이건가? 같은데. 80원. 3,500원 정도 하네. 아, 여기 커피집 있다. 영어가 있긴 해. 어, 70원이네. 나쁘지 않은데 가격? 내가 4년 전에 갔던 카페는 50원이다. 과연 아직도 50원일까? 당연하지.
며칠 전에 가봤거든. 어디? 루이사 커피. 아. 프랜차이즈입니다. 여기야? 아, 여기다, 여기. 아, 완전히 추억여행이구만. 4년이 지났어도 여긴 여전하군. 이 힙한 건물. 어, 힙하다. 아, 여기 기념품 팔고 막 이랬던 것 같은데. 야, 와, 그대로야. 아, 어, 맞지? 이런 거 판다니까. 아, 맞네. 아, 바로 있네, 여기. 아, 어, 루이사 커피는 2층이야. 여기 있는 거야? 아, 어, 여기 주문하고 2층 올라가면 돼. 아, 어, 저쪽에. 오케이, 오케이. 동남아 카페 특 밥도 같이 팜. 무조건 밥 있어야지. 커피 두 잔 주문하고 받는 데까지 30분 걸렸다. 아, 빡세다. 맛은 있네. 아, 회전 목마 지기네. 좋네. 어, 갑자기 이런 거 나오나. 로맨틱하노. 야, 안정서! 너 나 좋아, 싫어! 안정서! 싫어! 저희는 이제 치진섬이라는 데를 갈 건데요. 여기 회전목마 바로 앞에 치진섬 가는 페리가 있어요. 네, 여기서 타시면 됩니다. 자, 정거장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꽤나 조촐합니다. 티켓은 구매하려고 좀 돌아다녀 봤거든요. 근데 아무 때도 안 보여서 그냥 줄 섰습니다. 네, 알겠죠. 현금 박치기 하면 되겠죠. 한국 악마이네. 뭐 앉을 때를 찾게 됐다. 와, 배들어 온다. 엄마, 귀여워. 스누피네. 뭐지? 돈을 어떻게 내는 걸까? 아, 저기 뭐 찍는 거 있다. 오, 대박. 이지카드로 되나 봐. 그런가 보네. 이 80원 돼요? 80원 안 될 것 같은데. 제발. 안 되지. 2% 아까 $160. Yes. No change given. No change. No change. 딱 된다. 아, 딱 160원 되네. 네. 2층도 잘 돼 있네. 깔끔하다. 어, 스누피 인형 있네. 돌아오는 차는 막차가 5시 반이네. 되게 빨리 끊긴다. 지금 3시 14분이니까 2시간 정도 올 수 있네. 근데 대만도 항구 쪽이 많아서 그런지 페리 되게 잘 돼 있다. 애기 귀여운 거 봐. 사진 찍는 거 좋아하네. 반대편 크루즈 여행 가나 봐. 그런 거 같아. 와, 사람 많다. 네, 봐봐. 오, 열린다. 열렬한 참깨. 와, 자전거 1시간에 300? 어, 이러면 뭐 오토바이 타는 게 낫지 차라리. 그러니까 아까 오토바이도 1시간에 300이었지? 어, 좀 비싸네. 그러게, 관광지라 가지고. 이따가 유바이크 정거장 거기서 좀 기다려보자. 좋아. 와, 사람 진짜 많네. 진짜 많다. 뭐야, 이건 뭐지? 이건 동전 넣고 소원 읽는 거 같은데? 아, 맞네. 이걸로 다 돈 버는 갑네. 우리는 아까 동전 뱃삭으로 다 내가지고. 어, 다 털렸다 아까. 오, 소라다, 소라. 오, 맛별로 다 있네, 소라가. 그러게, 양념 다 다르다. 오, 치킨. 오, 다리 겁나 시래. KFC인데? 어, 여기 지파이도 있다. 아, 맞네. 와, 호떡 있다. 호떡 맛있겠다. 어, 하나 먹을까, 진짜로? 35? 괜찮네. 아, 찌짐이네. 아. 꿀호떡인 줄. 아, 이런. 이 간식은 좀 신박하다잉. 와, 육포 말아서 구운 것 같은데? 어. 와, 장난 아닌데 이거? 영양학적으로 아주 우수하네. 옆집은 아, 튀김. 아, 어, 뭐, 파리보 할머니 오징어 튀김 아닌가? 어, 좀 비슷하게 생겼네. 와, 오, 맛있겠다. 아, 대박이다. 이거 먹자. 아, 이거 먹자. 아. 와, 냄새부터 미쳤다. 아, 이거 한 개 10원인가 봐. 어, 아, 싸네? 괜찮은데? 어, 괜찮네. 아, 이거는 3개 50원. 아, 맞네. 어, 가격 괜찮다. 뭔데? 뭐 시킨 거가? 아, 대단한데? 장난 아니지. 저기 뭐 보이는데? 어, 버블지 같은 거 보이네. 어, 저 싸지 싶다. 뭐 마실래? 나 레몬티. 레몬티? 아. 상큼한년 보자. 아, 투 레몬티. 투. 네, 레몬티. 어, 상큼한 놈 보소. 땡큐. 땡큐. 굿. 상큼함이 배달되었어. 이제 유바이크 정거장 가가지고 기다려보자. 아, 기다리면서 먹으면 되겠다. 왠지 몇 명 올 것 같아. 맞지? 네. 그냥 야시장인데. 어, 라오스 야시장 분위기 나. 먹을 거 진짜 많이 판다. 오. 오. 있어. 오, 두 대다, 두 대. 대박. 9, 2, 2, 1. 불려라. 얍. 자, 저희는 치진 터널로 가겠습니다.
아이고 진짜. 이렇게 묶어두면 되겠지. 무사히 잘 됐다. 얘를 묶으면 된다. 응. 가자. 고고. 여기가 치진 터널. 바람 진짜 많이 분다. 시원하다. 어우 시원해. 진짜 시원해. 어. 밖에 찜통아 이거. 여기 내 인생 샷 명소다. 오 점프 점프. 오. 오 해변이네. 이야. 우와 이거 진짜 멋있는데? 오. 여기 산책로가 있구나. 좋다. 어, 요거 따라 쭉 걸으면서 응. 아까 산 거 먹자고. 좋아. 딱 생각했던 그 맛있는 맛. 그냥 도넛이네. 와. 아, 진짜 맛있다. 겁나 상큼해. 어, 막혔나? 여기가 아, 끝인가? 그런가 본데? 막힌 건 아니네. 그냥 이 길로 가지 말라는 거네. 우린 그냥 돌아가자. 좋아. 일단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은 얼마 없다. 어, 이 정도 봤을 때 티버. 갑시다. 아, 자전거 동호회 오셨네. 오, 멋있다. 오, 멋있다, 멋있다. 오, 아저씨들 지나가시네. 자전거 간다, 간다. 이제 해변길 따라 쭉 자전거 타고 가볼 건데요. 무지개 교회라는 데도 있고, 뭐, 소라 모양 어떤 장소 예쁜데, 거기도 있더라고요. 거기까지 쭉 가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가봅시다. 가자. 왜 다른 걸으시는 거죠? 실수요, 실수. 긴장 바짝 했다, 지금. 사람이 많아가지고. 와, 예쁘다. 우와. 더 가까워졌어. 와, 여기 빛이 뷰 좋다. 진짜 좋네. 어, 너무 중간으로 오시는데? 와, 쉬웠잖아, 이거. 오오오. 어휴. 오늘 고생 많아. 도착했다. 여기가 무지개 교회인가? 여기 무지개가 있네. 아, 오 예쁜데? 어, 인생샷 찍는 데인가 봐. 그런가 봐. 이건 좀 너무한가 이거? 어, 여기 계속 놔두고 있는 것 같은데? 아, 전세 내뿐 놈. 아, 좀 너무하시네. 존맨나. 여기는 찍다가는 오늘 집에 못 간다. 그러니까 여기 자리 차지하고 있는 게 상당하다 지금. 야들 한 20분 넘었는데 아이카고 있네. 야, 자전거 아저씨들 여 또 왔다. 그러니까 우리랑 계속 루트가 겹치는데? 어, 코스 똑같네. 그쪽 아 이쪽이다 이쪽. 이쪽은 예쁜 것 같아. 해변 나올 것 같은데? 우와 저기 막 인생샷 찍는 곳인가 봐. 아, 어, 되게 멋진 곳 많네 치진섬이. 이게 인생 미디어지. 아 나도 인생 미디어 찍어주고 싶은데 운전을 못해. 아, 야 다 왔다. 와 멋있네. 아 보는 사람 너무 많아. 내가 타는 모습은 못 찍어주겠고 이렇게라도 인생샷 남겨줄게. 없다. 도착했다 도착. 다 왔다. 다 왔다. 빡 들어갔어? 오케이. 오케이. 자 다시 페리 타러 갑시다. 갑시다 막차 막차. 끝이 안 보이는데? 우와. 우리 어디까지 가야 돼? 와, 저거 타겠다. 돌아가는 건 30원인가? 왜 다르지? 오토바이 족들이네. 우와, 오토바이도 이렇게 내리는구나. 돌아가는 배는 이지카드로 20원에 찍히네요. 네. 아까 전에 스누피 배가 좀 비싼 건가? 그러니까 스누피로 꾸며놨다고 좀 비싸게 만든 거 아니야? 스누피 프리미엄? 와, 이 지금 진짜 맞나 이거? 와, 낭만 진짜 쪘다. 아, 자리 너무 잘 잡았는데? 와, 최고다. 기분 탓인가? 아까랑 다른데 같은데? 다른데 맞아. 아 여기서 타면 20원 하는가 봐. 그런가 봐. 우리가 비싼 데서 탔구나. 어. 자 저희는 여기 빙수집 가겠습니다. 차발에 조심조심. 하이즈 빙. 맛있겠다. 여긴 1인 1빙이 국룰인가? 그런 것 같은데? 네, 워낙 싸니까. 어, 진짜 싸. 80원. 와 다 80원이야? 와. 미쳤다. 양이 결코 안 적은데? 맛있겠다. 와.
근데 얼음 빙수네. 우유 빙수가 아니라. 해석 잘못 돼 있나봐. 위에 연이 뿌려져 있어서. 아, 그걸 우유라고 하는 건가? 어, 그런 것 같은데? 하지만 맛있다. 오. 싹 털었네. 겁나 시원해. 진짜 잘 먹었다. 아, 이빨 시려. 어, 나도. 어. 손 흔들어라, 여기요. 저녁에 이렇게 야시장 하네. 분위기 좋다. 되게 괜찮다. 도착했네. 여기구만. 어, 여기가 가오슝 2대 우육면 맛집. 강원우육면. 야, 간판 그대로다. 아, 이거? 어, 금색. 아. 역시 사람 많네. 어, 여기 대기 좀 해야겠다. 내가 4년 전에 이걸 먹었거든. 오, 그렇구나. 어, 이거 보여주면서 주문을 시켜야겠다. 근데 이거 비빔 같은데? 이거. 드라이. 예. 드라이라는데? 드라이? 예. 아. 예, 숲. 숲 2. 나 4년 전에 잘못 먹었었네. 그니까. 이제 제대로 먹네. 근데 드라이도 맛있어 보이지 않나? 어, 그니까. 어, 여기도 있고. 드라이를 많이 시켜 먹는 것 같아. 저분도 먹고. 드라이를 좀 많이 먹네. 자기가 그때 드라이를 먹었던 이유가 있는 것 같아. 오늘의 두 번째 우육면. 오, 찐득찐득한 냄새 난다. 나오는데 한 30분 걸린 듯. 아, 진짜 오래 걸렸어. 오, 김 나는 거 봐. 겁나 뜨겁게. 어. 뭔가 생각만 난다. 생각만? 오, 특이하네. 엄청 뜨겁겠는데? 어, 겁나 뜨겁더라. 왜 생각만 난다 하는지 알 것 같아. 이 파향이 되게 좀 강한 것 같은데? 아, 파향이었나? 고기 먹어볼까? 맛있다. 근데 부드럽진 않네. 다른 집에 비해서 조금 덜 부드럽다. 여기도 홍두깨살 드나봐. 아, 국물 좋다. 맑고 깊어. 좀 간장 진하게 졸인 그런 맛. 완 그릇했네. 속 풀린다. 마늘 한 스푼 넣으니까 진짜 맛있네. 아, 이 마늘의 힘이랑. 아, 어마무시해. 가오슝 2대 우육면 다 틀어봤는데요. 네. 뭐 둘 중에 뭐가 더 맛있다 이런 거는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 둘 다 맛있어요. 어, 둘 다 스타일도 너무 다르고 그래가지고 어쨌든 둘 다 맛있습니다. 그러면은 오늘 방송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또 다음에 또 재밌는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빠이. 안녕히 계세요.